캐나다 토론토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전화가 왔습니다. 큰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하시는 회장님이신데 계속 위가 쓰리고 더부룩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을 살다가 미국에 있는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을 가서 진단을 했더니 다행히 위암은 아닌데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위암 유전자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지만 위암 유전자가 있으니까 이게 언제 위암으로 발전할지 모르니까 지금 먼저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자. 갑자기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친구가 조금 뭐 속이 좀 쓰리게 하고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반평생 함께 더불어 살아온 친구인데 갑자기 잘라내자. 도망 나왔대요. 그래도 여기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찝찝하겠죠? 그래서 한국에 이제 왔을 때에 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위암은 아닌데 위암 유전자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게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전부래요. 지금 이거 잘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뭐 아직 쓸만한데 뭐 미리 자릅니까? 암딱 나타나면 그때 잘라도 뭐 늦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상태인데 전문가들의 처방이 달라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젤리나 졸리도 멀쩡한 유방암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다 제거하기도 했고, 지금 한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통계는 이야기하는데, 좀처럼 치료 방법은 완치를 위한 방법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정말 이 암이 걸리면은 뭐 나뿐만 아니라 온 집안에 아는 사람들까지 같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들인데, 과연 이 암이 어떻게 하면 아예 안 걸리게 할수 있고, 또 암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은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완치를 가능하게 할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암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백투에덴의 후생유전학적인 치유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투에덴이 대한민국 최초의 암 전문 요양병원을 설립을 하고 수많은 암 환자들이 와서 그 암이 뿌리째 뽑아지면서 15년, 20년, 30년째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연 의학적으로는 어떤 원리를 적용하기에 그렇게 말기 암 환자까지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일까? 백투에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통합적인 치료를 의학적인 용어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오늘은 후생유전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왜 백투에덴을 했더니 이렇게 치료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엄마에게서 나오는 난자가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아빠의 정자가 달려가야 되는데 수백억 마리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난자는 그 수많은 정자 중에서 어떤 정자로 이 아이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자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정자 중에서 어떤 정자를 선택하고 싶을까요? 가능하면 건강하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런
정자를 선택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수백억 마리 중에서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갖춘 챔피언을 어떻게 뽑을까?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달려오는 친구가 아무래도 건강하고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기를 해보면 알지만 지혜도 있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될 텐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1등으로 들어오는 아이가 제일 그래도 괜찮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등으로 들어오는 이 정자가 딱 커트라인을 통과하자마자 2등도 인정을 안 합니다. 얼마나 급한지 이 난자의 문이 1등이 머리를 딱 디밀면은 꼬리까지 들어올 때까지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2등, 3등 줄줄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꼬리가 들어올 시간도 허락하지 않고 머리만 들어오면 문을 딱 닫아요. 1등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둘이 머리가 똑같이 동시에 들어오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1등에 이 정자 머리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이 아빠의 유전자 반절이 들어있어요. 난자 속에 또한 엄마의 유전자 반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유전자 반절 반절이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와 함께 랑데뷰를 하면서 둘이 섞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이 수정란이 엄마가 보내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자랍니다. 하나가 똑같이 복사해서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각자 똑같이 복사를 해서 네 개가 되고 이렇게 배수 분열을 하다가 60조 개 정도 분열을 해서 성장을 하면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수많은 수십조 개의 세포가 있을지라도 이 세포는 다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수정란에서 출발을 했고 똑같이 복사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세포일지라도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다는 얘기는 결국 쪼개보면은 세포가 병들었다는 얘기고 정확히 얘기하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병들었다는 얘기인데 유전자 중에서도 어디 부위에 있는 유전자가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이름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뿌리채 근본적으로 뽑아버리기를 원하면은 여기 머리카락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피부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고치면 고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포 하나를 다 뜯어가지고 유전자를 이제 다 읽어봤죠.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세포 하나 속에는 30억 쌍의 염기가 들어있고 아데닌은 약자 A자로 쓰고 티민은 T자로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쓴다 할지라도 내 세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유전자 물질이 얼만큼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그 두꺼운 백과사전 1000권에다 기록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 중에서 P53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망가지면은 여러 가지 암이 생기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 P53 유전자는 주소가 17P13번지로 알려져 있어요. 유전자도 어디에 있는 유전자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지는데 1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7번째 염색체라는 얘기고 또 P라고 하는 얘기는 염색체 윗동네에 있다는 것입니다. Q는 아랫동네예요. 윗동네 중에서도 13번째 구역에 위치한다. 이렇게
우리 유전자 지도가 다 밝혀졌는데 특별히 BRCA1 유전자가 망가지면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발병이 되고 여러 가지 파킨슨이든지 암이든지 이 유전자 어디가 망가지면 무슨 질병이 생긴다. 지금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왜 얘가 돌연변이가 되고 망가졌을까? 그냥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유전적인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모든 질병 중에서 5% 내지 10%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가 무엇 때문에 망가지는지를 알아야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 질병을 뿌리째 뽑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 때문에 생긴 질병이다. 그러면 우리는 조상탄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도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 어떤 것을 즐겨 먹었느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느냐, 무슨 공기를 맡으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현대의학은 이 모든 유전자가 문제가 생기는 원인의 90% 내지 95%는 담배를 폈느냐 안 폈느냐, 알코올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여러 가지 각종 케미칼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산화지방, 활성산소, 자외선, 과로, 과식,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얼마나 많이 누출됐고 노출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누구 후손으로 태어날지 혹시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태어났더니 누구 후손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 가지고 한숨 짓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으면 천번 만번 원망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때 화를 내면서 나온 그 아드레날린 때문에 나머지 유전자까지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씨름하기도 벅찬 세상인 거예요. 다행히 술을 먹느냐 마느냐, 담배를 끊을까 계속 필까, 이건 누구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까? 내 마음에 달려있어요. 공기가 좋은 곳에 가서 이사 가서 살을까? 뭐 공기가 문제야 그냥 교통 편리한 서울 한복판에서 살지.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질병의 90% 내지 95%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후천적인 원인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후생유전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치료가 어렵다라고 하는 암이 치료된다라고 백투에덴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후생유전학이 뭐냐? 옛날 옛적의 유전자는 모든 것은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에 내가 흑인이 되고 백인이 되고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 모든 게 여기서 결정된다라고 알고 있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물려받은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후생유전학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유전자는 태어나면서 물려받았고 이미 결정이 됐지만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킬지 끌지는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 어떤 음식을 즐겨 먹었느냐, 태어난 이후의 후생, 태어난 이후에 내 생활 습관에 따라서 스위치가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고기만 먹고 술만 자꾸 마시고 이런 사람들은 그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면서 40도 안 돼서 고혈압이 발병이 될 수 있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스위치를 꺼주는 채식과 여러 가지 튀긴 음식 먹지 않고 밤 10시에 자고 여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130살 될 때까지도 스위치가 켜지지 않고 고혈압과는 상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밝혀져서
이런 것들을 후생 유전학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에피지네틱스.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됐는데 내 세포 속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 이 유전자 글씨들이 쓰여져 있는데 철자가 나를 만든 설계도는 네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별의별 짓들을 다 하죠. 노래, 음악, 색깔, 뭐 글씨, 그림. 그런데 이 컴퓨터는 제로, 일, 두 가지 철자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구상을 합니다. 그런데 나를 기록하는 유전자 글씨는 시토신이라고 하는 철자와 그런데 이 시토신은 언제나 구아닌이라고 하는 물질과 볼트와 너트처럼 짝이 맞아요. 그리고 아데닌, 티민 이렇게 네 가지 유전자 염기가 어떤 부위에 어떤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수많은 모양들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유방암 유전자를 딱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유방암 유전자는 뱃속에 있을 때 딱 조금 뜯어서 살펴보면 유전자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엄마 아빠 자는 날 다 결정됐어요. 태어나자마자 검사해 보면은 유전자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전자 속에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유방암 환자는 아니죠. 유방에 암이 없어요. 고혈압 유전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태어나자마자 고혈압 환자 아닌 것입니다. 그 스위치가 켜지는 날 고혈압 환자가 되고 유방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생 유전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을지라도 그 스위치를 꺼주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그 병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위치를 꺼주는 물질이 탄소 하나와 수소 세 개가 붙어 있는 CH3, 메틸기라고 불러요. 음식 속에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그 메틸기가 네 가지 염기 중에서도 시토신이라고 하는 부위에 달라붙는다는 것까지 밝혀졌어요. 얘가 달라붙으면 유전자 있지만 스위치 꺼라. 일평생 이 유전자와 상관없이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고 하는 유전자 권총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 권총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하루에 네 갑씩 피는데도 100살까지 산 할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은 폐암 유전자를 안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하루에 반갑밖에 안 폈는데 30대 폐암이 걸렸어. 이 사람은 태어날 때 폐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요 담배 속에 있는 니코틴이 요 폐암 유전자 권총에 방아쇠를 당겨주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폐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요거 방아쇠 당겨주는 담배는 절대 피질 않았고 거기다가 또 메틸기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만 골라서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권총에 안전잠금장치를 CH3가 딱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일평생 그 권총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얘가 안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내가 꺼주는 생활을 하느냐 켜주는 생활을 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후생 유전학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2000년도부터 이 유전자에 대한 모든 염기 서열 지도가 다 읽혀지면서 이 후생 유전학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는데 2003년도 11월 달에 이 듀크 대학의 렌지 지르틀 박사가 인간 게놈 협회 모임에서 발표한 논문이 이 후생 유전학을 이제 발전하게 한 아주 중요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구아노라고 하는 노랑색 털을 가진 쥐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설악산에서 보는 쥐하고는 족보가 틀려요. 그런데
이 노란색 쥐는 일반적으로 뚱뚱합니다. 뚱뚱하니까 고혈압 당뇨가 더잘 걸리는 병약한 이 쥐예요. 그런데 다른 건다 똑같은데, 요 갈색 털을 가진 구아노 쥐는 날씬합니다. 고혈압 당뇨병이 잘안 걸려요. 그래서 이 노란색 털 가진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쥐의 유전자를 딱 검사를 해보니까 노란색 털 유전자를 갖고 있고 또 비만 유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 털을 가진 쥐의 세포를 여러 개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 쥐에게서 남자를 또 여러 개를 뽑아냈어요. 그리고 남자 속에 있는 이 유전자 핵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털에 뚱뚱한 유전자를 가진 이 똑같은 유전자를 다그 난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얘가 잘 복사할 수 있도록 여자쥐 자궁 속에다가 착상을 시켰습니다. 요즘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됐잖아요. 얘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막 배수 분열을 하면서 그 중에 몇 마리가 성공을 하고 새끼를 낳았어요. 이게 복제 인간 만드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끼가 딱 태어났는데 이 새끼는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무슨 쥐 만들으라고 유전자가 들어 있었어요? 노란색 털, 노랑쥐, 뚱뚱할까요? 날씬할까요? 뚱뚱해. 그 유전자 넣어줬으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복제하는 실험만 했어요. 그런데 이 듀크 대학의 렌지 지르틀 박사가 색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이 노란색 털에 뚱뚱한 유전자를 가지고 복제 쥐를 만들어서 여러 엄마 쥐 자궁에 착상을 시켰는데 예전과는 달리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음식만 다르게 먹여봤어요. 이쪽 쥐는 인스턴트 식품을 먹게 했습니다. 라면을 먹게 했어요. 이쪽 엄마 쥐에게는 브로콜리, 채식을 하게 했어요. 다른 건 식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가 태어났는데 요 라면을 먹으면서 태어난 그 쥐는 예상한 대로 노란색 털에 뚱뚱한 쥐가 태어났어요. 이건 뭐 맨날 봤으니까 놀랍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미 유전자는 결정된 이후인데 건강식을 한이 쥐에게서는 갈색 털에 날씬한 쥐가 태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란 사건인지 모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유전자가 이미 다 결정됐는데, 결정된 다음에 엄마가 음식을 다르게 먹으면 유전자가 바뀐다는 얘기냐? 백인이 흑인 남자하고 딱 하룻밤 자서 이미 어떻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끼가 생겼는데, 아,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서 맨날 백인 남자 사진만 보고 살면은 유전자가 바뀌어서 백인으로 나온다는 얘기냐?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유전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갈색 털에 날씬한 이 쥐를 세포를 뜯어내가지고 유전자를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노란색 털에 뚱뚱한 유전자를 집어넣었으니 그게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왜 노란색 털로 안 나타났느냐? 이 건강식 속에 들어있는 메틸기가 노란색 털 유전자를 만드는 곳에 덜커덕 달라붙어가지고 있는데 스위치를 꺼버렸기 때문에 노란색이 안 나타나고 갈색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비만 유전자가 있는데 이 음식 속에 있는 메틀기가 딱 비만 유전자에 달라붙어가지고 스위치가 꺼져서 비만이 안 나타나니까 어떤 쥐가 나와요? 날씬한 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해석을 하면서 아, 이미 유전자가 결정된 이후일지라도, 그렇게 태어난 이후일지라도,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생각을 품으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다 하는 후생 유전학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실험 속에서
갈색 털 이렇게 건강한 쥐가 태어난 그 엄마는 뭘 먹었는가 하면 엽산.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시금치에도 많이 들어있죠. 또 비타민 B12, 마른 김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베타인, 콜린 이렇게 건강한 음식 속에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물 차원에서는 여러 번 여러 번 확인이 되니까 이게 사람에게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람에게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미 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이 유전자 스위치 끄는 행동들을 다 배워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유전자 스위치 꺼질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잭 맥클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실험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존 맥클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집안이 참 돈도 많고 아주 좋은 집안인데 단명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40을 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클론은 자기 그 동생과 함께 어렸을 때 야, 우리는 건강관리를 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40은 넘게 살자. 이게 인생의 목표였어, 어렸을 때.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40대에 그만 전립선 암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미국은 전립선 암이 굉장히 많아요. 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미국의 대통령 건강자문의사로 있는 유명한 딘 오니쉬 박사, 세계적인 의사입니다. 이분을 찾아갔더니 그 옛날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항암제 뭐 방사선 해도 다 낫는 거 아닙니다. 예후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후생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이 태동을 했는데 요 방법을 잘 쓰면 암을 뿌리채 뽑아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안 하고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이해가 돼요. 그래요? 그럼 가르쳐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딘 오니시 박사의 도움으로 완전히 햄버거 이런 거 좋아하던 사람이 다 버리고 자기가 직접 요리하면서 채식 요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 유전자 나쁜 유전자 스위치 끄는 데 관계 있다고 밝혀진 모든 것을 자기 몸에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0일 만에 전립선암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학계에 발표가 되고 온 세상 매스컴에다 알려진 사건인데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대로 물려받은 유전자의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한 요가교실. 참가자는 모두 암에 걸렸던 남성들이다. 이 중 잭 맥클로 씨는 전립선 암을 이겨내고 유전자를 바꿔서 화제가 됐다. The study found that an extremely low-fat diet can actually alter some of our genes, including the ones that cause cancer. 미국 남성들에겐 전립선 암이 제일 무섭다. 매일 100여 명이 이 암으로 사망한다. 그런 암을 고치고 유전자를 바꿨다는 얘기인데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제작팀을 만난 잭은 먼저 가족의 내력부터 설명했다. This is my parents and me. Probably I was about 4 years old then. Happy. Yeah, I was always happy. Very good parents. This is my parents when they got married. And the newspaper clippings about the wedding. 그의 가문은 이름난 명문가였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것, 건강의 축복은 없었다. 대대로 단명하는 집안이었다. We have a history of heart disease in my family. My father died when he was 45 of a heart attack. 아버지는 46세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46살, 큰아버지는 50세에 돌아가셨어요. 동생과 함께 40은 넘게 살자 그랬어요.
공포와 안도가 오가는 시간들을 지나 잭은 다행히도 가문의 한계를 순조롭게 넘길 수 있었다. You know, when I had my 46th birthday, that was a big event for me because that was the birthday my father didn't have.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운명은 끈질겼다. 전립선암이 기어이 찾아왔다. 전립선암을 선고받으면 사람들은 보통 정제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잭은 수술실 대신 부엌으로 향했다. 좋아하던 햄버거와 고기를 끊고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자연식단으로 식생활을 확 바꿨다. 모두들 무모하다 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잭의 몸에서 암세포가 사라졌고 유전자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My prostate cancer has... I'm not willing to say that there's no, that I'm cured. 90일 만에 전립선암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Nobody thought that genetic expression could be changed without medication or, you know, some strong intervention medically. And they didn't think that it would happen that quickly within 90 days. 제게 선택엔 전문가가 함께 했다. 저명한 예방의학 전문의인 빈 오니시 박사. 미 대통령의 건강을 챙기던 그는 암 환자들의 식단 변화가 가져오는 유전자 차원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점검했다. There were 500 genes were changed in men who had prostate cancer. In fact, upregulating or turning on the disease preventing genes. 생활을 바꿨더니 90일 만에 전립선 암과 관계된 유전자 500개가 스위치가 변화가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이것을 완전히 꺼버리면서 근본적으로 그 질병을 뿌리채 뽑을 수 있는 이 후생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유전자 잘못된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내 세포 속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 설계도 책이 23권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23쌍의 염색체가 있다는 얘기는, 그런데 그 중에 다섯 번째 책에 한 50페이지에서 한 60페이지 사이에 있는 유전자들을 보니까 나쁜 유전자가 하나가 아니고 덕지덕지 너무나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유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줄 수 있을까?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유전자가 스위치 켜지지 않도록 생활해주기만 하면은 첫 번째, 50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딱 테이프로 붙여놓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유전자, 나쁜 유전자가 있지만 아예 열어지지도 않고 그런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평생 살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 방법이 발견이 됐는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유전자의 실타래 중에서 특별히 딱 붙여주면 여기서 여기까지 요 부위의 실타래는 열어도 보지 말아라. 그런 신호가 돼서 있는데 없는 것처럼 일평생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간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뭘 모르고 술을 먹는 거야. 그것도 청소년기에 먹어요. 그럼 이 테이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쫙 펼쳐져요. 펼쳐져서 이제 간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조금 늦었지만 아, 이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생활 습관을 바꿨어요.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늦었을지라도 아직도 두 번째 날을 건강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고
잘못된 질병 유전자 하나하나에 메틸기를 붙여주면 있는데 스위치가 꺼진다는 사실이에요.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붙이는 방법은 저쪽 1층이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1층 전체 두꺼비 집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메틸기를 붙여주는 것은 1층은 어차피 켜졌는데 그 중에 문제는 몇 호실 하나가 문제니까 그것만 스위치를 딱딱 껴주는, 꺼주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계속 먹어. 벌써 감경화증까지 왔어요. 그래도 마지막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세포 핵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드디어 이제 복사해가지고 저쪽 일터로 공사 현장으로 설계도가 전달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설계도대로 아미노산 뭐 갖다 붙이고 뭐 갖다 붙이면 머리카락도 되고 피부도 되고 모든 게 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 DNA라고 하는 유전자가 설계사 이 사무실에서 공사 현장으로 나갈 때는 원본을 보내지 않습니다. 카피본을 보내요. 근데 카피를 특별하게 도장과 도장이 찍힌 글씨와 관계처럼 음양이 바뀐 상태로 카피가 돼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가 보면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지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DNA라고 부르지 않고 RNA라고 불러요. 그래서 RNA 형태로 복사한 이 유전자 설계도가 저쪽 공사 현장으로 전달이 되는데 거기까지 전달이 됐는데도 아직 그 질병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세 번째 방법이 지금 발견이 됐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요 설계도가 전달됐어도 저쪽 파키스탄에서 온 요 벽돌 쌓는 사람은 한국말로 된 설계도를 해독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감독이 해독을 해줘야만 그 유전자 설계도대로 쌓아지는 것인데 마지막 지금이라도 백퇴덴에 와서 생활습관을 바꿔주기만 하면은 이제 드디어 그 설계도 공사 현장에 전달이 됐지만 그거 해독해주지 말아라 하는 신호가 전달이 돼서 전달이 됐는데도 해독이 안 되니까 그 암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아무리 늦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이 세포에 좋은 그런 생활 습관들을 배우고 실천하기만 하면 후생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뿌리채 그 질병을 뽑아버리고 치료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생유전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You are what you are what you eat. 무슨 얘기예요? 유전자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유전자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끼의 음식이라도 어떤 음식을 먹어야만 나에게 건강이 좋은 것인지를 꼭 배우셔서 그 방법대로 한번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 있는 질병 유전자 스위치가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는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백퇴덴에 나이 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와야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똑같이 백퇴덴을 해도 나이 드신 어른들보다도 배가 안 없는 축복을 이 젊은 친구들은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만 좋아합니까? 그게 아니고 나이 들어서 백퇴덴을 해가지고 질병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리면 자기는 좋아.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다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백퇴덴을 해서 고혈압 유전자 스위치를 껐다. 그러면 자기도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2세를 만들 때 고혈압 유전자 스위치 꺼진 유전자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두 배가 아니에요. 그냥 자자손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후생 유전학자들은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후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계산법이 좀 이상해요. 내가 뭔가 잘못 먹고 잘못 살아오면은 그 유전자 스위치가 질병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겠죠. 그래서 내가 고혈압에 걸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내 자식에게까지도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한 죄 때문에 그 잘못된 유전자가 몇 대까지 내려간다? 3대, 4대까지 내려간다. 그런데 자자손손 우리 집안에 내려오던 잘못된 유전자가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깨닫고 고쳤어. 그러면 고쳐진 내 유전자는 몇 대까지 내려갑니까? 1,000대까지 내려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래 이 돼지는 산에 있는 산돼지 보세요. 여기 코 옆에서 뭐가 났어요? 뼈가 있습니다. 이 코 옆에서 뼈가 나와 있어요. 이야, 이 산돼지들이 땅 파는 거 보세요. 우리가 쇠로 만든 괭이로 파는 것보다 더 잘 파요. 그 칡뿔이 다 돌멩이까지 이걸로 막 다 뒤집어 엎고선 다 캐먹고 갑니다. 그때는 뿔이 필요할까요? 요 부드러운 요 근육만 가지고는 좀 어렵겠죠. 그때는 뿔이 필요해. 그런데 얘를 잡아다가 집에서 키웠더니 뿔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걸리적거리기만 해. 그래서 이 뿔이 없어졌어요. 이 뿔이 있던 상태에서 집돼지가 돼서 뿔이 없어질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르지만 집돼지를 산에다 풀어놓으면은 뿔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은 어떻게 하다가 한 번만 잡히면 웬만하면 1,000대가 지날 때까지 그게 유지되도록 복을 주시고 내가 설령 한번 잘못했을지라도 한 3,4대 가면 꺼져버립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잘못된 유전자 스위치 다 꺼버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살아줘야만 내 몸에 있는 잘못된 질병 유전자 다 꺼지면서 완벽하게 건강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산에서 살던 침팬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도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키워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은 뭐 줬을까요? 자기 먹던 라면 주고 자기 마시다가 남은 코카콜라 주고 그랬더니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이 침팬지가 고혈압이 찾아온 거예요. 병원 가면 고혈압 치료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안 돼요. 사람 고혈압도 치료 안 되는데 침팬지 고혈압 치료가 안 돼요. 하다 안 돼가지고 침팬지에게 꼬리표 하나 딱 달아가지고 자기가 원래 살던 고향 숲속에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뒤에 다시 잡아서 보니까 동맥경화증, 고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고혈압이 싹 치료가 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 어떤 의사가 약을 줬을까요? 도대체 뭘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갔을까요?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백퇴대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백퇴대를 한 거예요. 백퇴대는 강의도 안 들었는데 얘는 잘했어 보니까. 해가 지면 깜깜하니까 자더라고요. 해가 딱 뜨면은 일어나. 휴식의 법칙을 잘 지켰고 또 뭐 먹을 것 어디 누가 이제 해서 주는 게 아니니까 이거 먹을 걸 찾아서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까 백퇴대를 운동 제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다 먹은 건 전부 유기농도 아니고 천기농이야, 천기농.
최고로 좋은 것만 다 뽑아 먹는 거예요. 따먹고. 거기다가 또 한참 다니다가 물 만나면 세수도 해. 목욕도 해. 숯치료도 제대로 했어요. 하여튼 이게 완전히 백투에덴의 생활을 하면서 이 속에 잘못된 이 질병 유전자까지 이 세포가 살아가는데 가장 이상적인 환경과 생활습관으로 돌아갔더니 잘못된 질병 유전자 스위치 다 꺼져버리면서 완벽하게 스스로 다 치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3만 6천 종류나 되는 수많은 질병 유전자가 있는데 이거 어디서 찾아가지고 다 끌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 인간 세포가 살아가는데 가장 이상적인 환경으로 돌아가고 이 세포가 살아가는데 가장 이상적인 음식으로 돌아가고 가장 이상적인 공기로 돌아가고 가장 이상적인 인간 관계로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설령 잘못된 유전자라도 스위치 다 꺼져버리면서 근본적으로 그 질병들이 뿌리채 다 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좋은 환경은 어디였을까? 태초에 인간이 창조되고 어떤 동산에서 살도록 허락했다고 가장 오래된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질병들이 많이 생겼을까? 그 에덴 동산과는 등지고 너무 에덴 동산과는 먼 환경, 오염된 환경, 오염된 인간관계, 또 오염된 물,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서 이 질병 유전자들이 스위치가 켜지면서 이런 질병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질병 종류로는 완전히 종합병원 수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똑같이 하는데 그 모든 질병들이 나중에 보면 다 치료됐다고 그럴까? 백투에덴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라도 인간 세포가 가장 이 좋아하는 에덴의 환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 그러면 기쁨의 동산, 낙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맨날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암기하기 좋게 Back to Eden의 글씨 중에서 첫 번째 무슨 글씨로 시작을 해요? B로 시작을 하니까 Belief. 인간적인 수많은 의사들, 전문가들은 불치병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메이커를 찾아가시면은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마음의 근심, 걱정, 스트레스까지 다 씻어버리면 드디어 억눌렸었던 자연치유 유전자들이 살아나면서 놀랍게 질병들이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두 번째, 백투에덴에서 두 번째 글자가 뭐예요? A. A로 시작하는 글자 A요. 에덴 농산의 그 신선한 공기 비슷한 곳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기가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설악산 피골 계곡은 1년 12달 미세먼지가 없는 골짜기입니다. 중국에서 서울에서 날라와도 이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병풍이 다 걸러주고 한두 개 넘어와도 금강산에서만 자라는 금강송 소나무가 피톤치드와 함께 다 걸러주고 중화시켜서 있어 보면 알지만 단 하루도 서울은 뿌연해도 미세먼지가 없어요. 이 공기가 주는 치유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질병 유전자 스위치 다 꺼주는 것입니다. 백투 에덴에서 쓰이는 컨티넌스 부절제하면서 에덴 농산에서 쫓겨난 것 아니겠어요? 이제라도 먹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면서 절제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백투 에덴에서 K는 키핑 더 사밧 휴식을 키핑 지키는 것, 누리는 것. 과로하면서 이 모든 질병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멈추고 휴식을 취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때에 드디어 질병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또 백투에덴에서 이는 엑서사이즈. 너무너무 운동이 부족해서 이 질병 찾아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무리한 운동은 큰일 나지만 적당한 운동을 하게 될 때에 질병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백투에덴에서 D는 드링킹 워터.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물, 어떤 물을 언제 얼만큼 마시고 외부적으로 적용하느냐. 이 수치료법을 잘 배우게 될 때에 암덩어리가 다 녹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 Back to Eden에서 또 다른 이는 Enjoying the Sunshine. 햇볕을 많이 무리하게 받으면 큰일 납니다. 피부암이 생겨요. 그러나 엔조이 할 정도로 적당한 시간에 적당히 즐기는 정도 치료제로 사용하면 태양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치료제가 됩니다. 최고의 면역력 증강제가 돼요. 또 마지막으로 백투에덴에서 애는 뉴트리션, 어떤 영양이 있는 음식을 어떤 질병을 가졌을 때 얼만큼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의학적으로 발표된 연구 결과들과 함께 살펴보고 그대로 실천을 하면은 지금까지 불가능했다고 하는 과민성 대장증후 군구도 1개월 만에 깨끗이 사라지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봤어요. 아토피, 아무리 약을 발라도 꿈쩍도 하지 않던 그 질병이 깨끗이 사라지고, 휠체어 타고 들어온 말기암 환자가 던져버리고 비룡폭포 달려갔다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떻게 했더니 나았더라 그런 민간요법이 아니고 의학 중에서도 가장 최첨단 의학인 후생유전학, 지금까지 잘못된 생활 습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질병 찾아온 것 아닙니까? 이제라도 에덴의 여덟 가지 건강 원리대로 살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자연 치유 시스템들이 드디어 가동이 되면서 잘못된 유전자 스위치 꺼져버리고, 그리고 이 모든 질병 뿌리채 뽑아지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백투에덴 힐링센터를 운영을 할 때에 저쪽 중부에 있는 달라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82세인데 직장암 말기로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암이 너무 커져서 대장을 그냥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변이 옆으로 조금 틈으로 새 나오는 설사로 조금 나오고 변을 못 본다는 겁니다. 변을 못 보면 변독이 퍼져서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암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합시다. 그런데 직장이 너무 항문 밑에 있는 부위에서 암이 있기 때문에 항문을 살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르고 할 수 없이 배꼽 옆에다가 인공항문을 내고 거기다 이 이제 변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할머니가 내가 82년이나 살았는데 몇 년이나 산다고. 똥주머니까지 차고 난 살맘 없다. 난 그냥 이대로 갈란다. 얼마나 완강한지 도대체가 수술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면 LA까지 날아올 수는 있겠느냐. 아직 날아갈 기력은 있대요. 그럼 와라. 수술한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LA로 왔습니다. 여기서 뭘 해줬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을 그때 17년 전에 처음 개발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항산화 주스도 짜주고 이제 찜질도 하고 뜸도 뜨고 똑같이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드디어 변이, 설사로만 나오던 변이 처음에는 요 반달처럼 초승달처럼 이렇게 파먹은 변이 나와요. 그러더니 반달 변이 나오더니 나중엔 보름달 변이 나오는 거예요. 찍어보지 않았지만 거기 있던 암덩어리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3개월 동안 이 백투에덴 생활을 종합적으로 했는데 그냥 놀러온 사람처럼 달려다니고 걸어다니고 하면서 혈색도 좋아지고 그러고 집으로 갔어요. 검사해보니까 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3개월 만에 그렇게 다 없애기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치료 시스템을 이미 이 속에 입력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질병 유전자 스위치 껴는 그 꺼주는 그 방법을 이 백투 에덴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암이든지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든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최첨단 의학의 원리를 가지고 백투 에덴 프로그램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들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은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망가진 질병이요. 그 질병 유전자 스위치 끄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든지 알츠하이머든지 고혈압이든지 디스크든지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든지 좋아져요. 우리 처음에 올 때 몇 센치였어요? 4센치. 유방암 3기 발. 먼 나라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래서 너무 커서 수술하는 건 늦었고 항암치료해서 줄여가지고 수술을 하자. 항암치료 해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난 그냥 죽으면 죽었지. 나 이거 더 이상 못 받는다. 장난이 아닌 거예요. 다 포기하고 있다가 여기 와서 이제 1년 넘게 있으면서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보는 놀라운 사실들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 백투에덴의 그 통합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한 시간 내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매일 우리가 이 방법들을 요렇게도 설명하고 요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그러니 웬만하면 이해할 수 있고 웬만하면 실천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고 그냥 뿌리채 질병을 뽑아버리는 근본적인 치료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좋은 계절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질병을 뿌리채 뽑아서 저 태평양 바닷가에 던져버리고 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